예, 됐어요, 됐어요. 예. 어떡하지? 일단 콘서트 얘기부터 합시다. 네, 네. 자, 콘서트 할까요? 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부산에서 28일 네? 7시 와. 오디토리움에서 내일 예. 네, 콘서트 하고요. 예. 서울에서 31일 예? 10시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콘서트합니다. 학생. 아, 학생체육관. 네, 많이 와주세요. 부산 어디? 오디토리움. 해운대. 오디냐면 네. 오디토리오. 예. 오디냐면 오디토리움. 두 분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자, 아, 좋습니다. 홍보도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아, 저희가 세 개의 사이트만 봤습니다. 별로 안 좋아. M 사이트. 일단 M 사이트 궁금하네요. O 사이트, B 사이트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예. M부터, M부터. B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아, 지금 공개된 거죠? 예. 바로. 한 시간 동안 업데이트 된 거예요. B 사이트는 축하드립니다. 13이 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요거보다 좀 높게 생각했거든요. 예. 두 분 다 기뻐는 하지만 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 사이트. 어딘지 아시죠? 오 사이트. 오, 예. 오호! 오호! 아, 네네. 예, 네네. 예. 두 배가 돼, 그, 거기. 아, 예, 예. 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광고성 안 되고. 자, 오 사이트! 축하드립니다. 3위 축하드립니다! 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차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네. 네. M 사이트 마지막 M 사이트 M 불안한데 예, M 사이트 3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확 3위 3위 13위 되겠습니다. 예, 한 시간 만에 3위 굉장한 거죠. 이 정도면 한 시간 후면 예 한 시간 후면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신동이의 침신타파 최고네요. 예, 저희 방송 덕분입니다. 예, 맞아요. 와, 정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다비 씨 노래가 워낙 좋으니까. 와. 근데 사실 이 새벽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할게요. 찾아서 듣는 분 없습니다. 거의 그냥 1위부터 100위 눌러놓고 이렇게 듣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3위까지 올라간 건 다비치 신곡이 나와서 바로바로 다 들어보신 분들의 노력인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 잠시 후나 아니면 내일은 분명히 1위 할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약. 다음 주 1위 약간 진짜 해야 후보하고 뭐 1위 하면 여러분들 춤 기억하셨다가 뒤에 부분 여러분들 마음껏 만드셔도 되고 아, 네. 예, 후렴구의 춤 꼭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우리 브라이언 송 PD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다비치의 사고쳤어요. 네, 저분이 사고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사고쳤어요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